연우를 조금 연우, 네, 연우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 이제 관련 부분으로 좀 유명하죠. 용기 부분에서 지금 국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룹들에 있어서 좀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증가세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면서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점차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 매물대 라인에서 원래는 상승 돌파를 해줬으면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더 힘을 모은 다음에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용기 시장 규모는 2021년까지 연으로 한 6에서 7% 정도씩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업계에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조금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연우 같은 경우는 특허권 관련된 뭐 지적재산권 부분이 굉장히 좀 특출납니다. 지금 거의 680개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화장품 용기 부분에서는 뭐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랑 이제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가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의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사실은 좀 겸한다라는 하면은 주가의 상승은 큰 폭으로 나타나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가 25,800원 라인부터요. 그 다음에 네. 26,700원 라인까지 좀 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은 게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지만 너무 또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다 보면은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로 조금 살짝 이제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5,300원 라인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지게 된다면 사실은 전저점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제 매수 라인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목표가는 3만 1,000원 라인대입니다. 3만 1,200원 라인대인데 이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조금 흐름은 괜찮은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관련주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주는데 물론 기관도 나쁜 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의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높았다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평선들 매집했다가 만약에 급등 흐름 나와준다면 큰 흐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죠. 주가 흐름들 지지부진하면서 거래량 줄었다가 한 번에 거래량 터져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차트 흐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